안녕하세요. 꽃보다 개님들의 호두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꽃개님들 중 심장 폭행 오동통 귀요미를 담당하고 있는 내 사랑 똑구의 모습을 담아보았어요. 우리 오동통 귀요미가 얼마나 자기 표현을 잘하게 해요. 지금부터 잠잘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 잠을 안 자는 아빠에게 빨리 가서 같이 자자고 앙탈 부리는 똑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잠잘 시간인데 언제 들어가? 똑구 빨리 아빠랑 들어가서 자고 싶어요. 앙증맞은 꼬리와 함께 오동통한 몸매도 함께 두터운 뱃살도 함께 온몸으로 표현하는 귀염둥이 내 사랑 똑구.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여기서 뭐해? 아빠가 일어나서 자러 들어가는 척을 했더니 소심하게 앞발로 언짢음을 표현하는 우리 똑구. 지금 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슬쩍 장난을 쳐봤더니 멋쩍은 듯 얼굴 한번 비벼주는 우리 오동통이. 장난해? 다시 한번 살랑살랑 꼬리방울을 흔들며 귀엽게 다가와서는 똑구 뒤집으면 되나요? 으이짜! 비켜줄래? 똑구 방금 뒤집었는데 언제 들어가서 자요? 다시 한번 으이짜! 이번엔 치명적인 뱃살춤까지. 잘 봤어요? 아빠, 똑구랑 얼른 들어가서 같이 자다니까요. 예, 좀 비켜. 아빠가 별 반응이 없다고 느껴지자 목청껏 소리치는 우리 오동통이. 지금 저랑 장난해요? 똑구한테 혼날래요? 아이쿠, 무서워라. 귀여움이 좀 부족했나? 이 발가락이 떨어져야 하는데. 한 번 더 무섭게 살짝 눈물을 글썽여보기도 하고 이 와중에 또 딸랑이는 귀요미 꼬리, 그리고 꼬리와 함께 흔들어주는 똑구표 황금빛 머리털. 한 가닥이 올라가도, 두 가닥이 올라가도, 세 가닥이 올라가도, 여러 가닥이 올라가도 사랑스러운 우리 똑구. 그리고 어느새 그렁그렁해진 눈망울. 참고로 우리 똑구 가끔씩 이런 스타일도. 똑구야, 이제 아빠랑 들어가서 자. 진짠지 아닌지 의심하는 궁뎅이에서 확신의 궁뎅이로. 우리 똑구는 항상 자기 전에 아빠랑 이렇게 한바탕 논답니다. 똑구에겐 친구나 다름없는 아빠. 둘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봅니다. 아, 나 호두는 안 보여? 방금 누가 시끄럽게 했니? 걸리적거린다. 그리고 나를 당장 쓰다듬어라. 지켜보고 있었다.